네, 이번에는 태요일치.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엄청 많이 듣죠? 자, 그 기본 개념이 뭔지 아주 쉽게 원리와 형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에 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가 있죠? 어떤 일은 상황 따위에 대해서, 즉 어떤 목적어에 대해서 주어가 취하는 입장, 즉 주어가 태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직접. 그죠? 그럼 능동태고 수동 당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태도의 태가 되는 거예요. 즉 목적에 대한 주어의 입장, 태일치.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태일치란 뭐냐면 주어의 태도가 능동이에요. 그러면 능동태를 쓰고 주어가 수동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를 쓰는 게 이게 태일치예요. 됐죠? 네.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거면 능동태로 표현하고 주어가 동사를 당하면 수동태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거죠. be 플러스 pp. 네. 자, 그래서 능동태, 주어가, 목적어, 동작의 대상이죠.에 대해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거. 그래서 she made, 그녀가 만들었다. 그죠? 그녀가 직접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인 거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그죠? 당하는 거예요. 동작의 대상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하는 거. 장난감은 어때요? 지가 만드는 거 아니죠? 장난감이 나를 만들지, 물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장난감을 만드는 거고, 그녀가 만드는 거고, 장난감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수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영문법의 이해를 위해서 복잡한 걸 너무 많이 따지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관계만 생각하세요. 주어가 했냐, 주어가 당했냐, 요렇게. 뭐, 목적어 따지고 보어 따지는 건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능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들은 다 능동태예요. 다 능동태로 써 있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제가 여러 가지, 12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자, 그 12가지 시제에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능동태를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made 쓰면 돼요. 시제만 확인하면 돼요. 과거 동사. 지을 것이다. 회사가 지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죠? 그러니까 will bui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능동이니까, 아, 주어가 사람이구나. 수동이, 사람이 사물이 주어니까 수동이 있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는 사람, 사물이 주어, 능동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사물이, 이게 회사죠?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단체가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하냐, 당하냐가 중요하지, 주어가 사물이냐, 사람이냐, 이것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회사가 지을 것이다. 또, 그가 해결했잖아요. 과거네요. 근데 여기서는, has solved를 쓴 거죠. 완료시제로. 나중에 시제 파트에 따로 하겠지만, 과거나 완료나, 현재 완료나, 과거나 현재 시제나, 해석은 우리말로 항상 거의 같아요. 과거처럼 하시면 돼요. 아무튼, 주어가 한 겁니다. 일반적인 동사 형태는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수동태라면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예요. 동사를 뭔가 다르게 해야겠죠? 수동. 우리 과거분사 할 때도 우리 배웠지만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역할을 하는 비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과거분사형, PP라고 하죠? Past Participle이라는 이 과거분사가 본동사가 돼서 묶여서 이 전체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be 플러스 pp 전체가 묶여서 나누면 조동사, 본동사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was made. 자, 주어에 대한 태도 어떻다? 주어의 태도가 어떻다? 되어진 거다, 수동. 또, 집이 지어진 거죠? 근데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그래서 will be built. 문제가 해결되었다? 과거나 완료겠죠? 현재 완료. 그래서 has been solv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주어가 어떻게 됐냐, 했냐, 당했냐, 요 관계로 능동, 수동을 구분한다. 주어의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개념을 이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에서 기본이고 아주 아주 중요하죠. 네. 자, 일단 개념을 보겠습니다. 일단 영어 우리 문법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용어들이 한자가 워낙 많죠. 그래서 한자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중요한데 이제 수동태 할 때 태가 뭐냐? 일단 태도 할 때 그 태예요. 그래서 주어에 대한 동사의 태도, 하는 태도냐? 또 당하는 태도냐, 즉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능동태는 주어가 목적어, 즉 동사의 대상이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직접. 태도가 대하는 걸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녀가 장난을 만들었다. 자,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죠. 여기 보시면 주어에 대한 동사의 태도. 좀 이 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녀가 했다. 당하거나 되어진 게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능동이 되는 거고요. 자,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관계가 당해요. 즉 장난감이 만들었냐, 장난감이 만들어졌냐. 당연히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금방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수동태 나올 때마다 특히 사물이 주어인데도 수동을 안 쓰고 능동을 쓰는 경우 많거든요. 사물 주어라고 해서 그럴 때 그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따로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아무튼 주어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주어가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에 PP를 붙여서 PP라 하면 우리가 과거 분사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죠.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과거 분사 participle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PP라고 쓰는데 얘가 이제 수동태 하면 기본 형태죠. 근데 이제 이때 사실 비동사가 조동사고 나누자면 이제 PP를 본동사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얘를 전체 동사로 보지 않고 얘가 문장의 동사고 얘를 보어로 보기도 한다. 그럼 2형식이 되겠죠. 얘를 전체 하나의 덩어리를 보면 1형식. 얘가 동사고 얘가 과거분사 분사니까 형용사 일종이므로 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은 사실은 둘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독해할 때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형식을 보는 게 우리가 이 보호가 뭐 앞으로가 도치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얘를 보호로 보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보겠습니다.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 동사가 목적어를 가진 당연히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죠. 목적 없으면 자동사. 경우 수동태로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 예문에 있는 것처럼요. 보시면 주어 타동사 the record라는 목적어 같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이고요.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그 목적어가 문장이 주어로 갑니다. 주어로 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동사가 B 플러스 PP에 무슨 태? 네, 수동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위자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꾸는데 얘는 뭐 서로 알고 있거나 뭐 중요하지 않거나 하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법에서 따지면 목적어가 있는 3형식이 목적어 보호가 없는 1형식으로 바뀌게 됐다. 자, 얘가 이제 수동태 바꾸는 거죠. 순서를 우리말 정리 다시 해보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이제 수동태는 주어로 갑니다. 대명사일 때는 당연히 주격으로 바뀌어야겠죠?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목적어가 대명사였다면 여기는 목적어니까 목적격, 여기는 주어니까 주격을 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었었더라면 주어로 가면 he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수동태로 바꾸죠. B 플러스 PP, 과거분사로 바뀝니다. 이때 비동사는 주어 인칭 수시제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야겠죠. 비동사가 바뀝니다. 과거분사 바뀌지 않습니다. 비동사가 인칭 수시제에 따라 바뀐다.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뀌는데 대명사일 땐 목적격 형태로 바꾸어 문장 끝에 위치하죠. 거꾸로 반대죠. 여기가 he인데 어떻게 됐어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하므로 by him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뀌는 이 과정과 형태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네, 이번에는 수동태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는요,
세 가지의 조건으로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수. 수의 일치를 해야 됩니다.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시제 일치를 해야 되죠. 동사에 동사가 언제, 그 동작이 언제 일어났는지, 상태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맞춰서 자 시제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이제 태의 일치를 해야 돼요. 자 태. 그럼 태는 두 가지가 있죠. 태라는 거는 주어가 직접 하는 능동태가 있고, 지금 오늘 이것을 수동태. 주어가 당하는 거죠. 우리 능동적으로 한다, 수동적으로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수동, 뭔가 당하는 그런 상황일 때 문장의 태, 태도죠. 태도할 때 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의 정의. 일단 개념이 중요하죠. 주어가 동작을 받는 형식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의문이 나오겠지만, 자, 내가 차를 세차해요. 그럼 나는, 주어인 나는 능동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주어를 차로 바꾸면 차는 세차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능동, 수동입니다. 능동, 수동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예요. 자, 주어, 동사 아니더라도 주어, 동사의 관계일 때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게 관계가 생긴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수동태 만들기입니다. They visited him. 자, 그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삼형식이죠. 그들이 주어, visited 동사, him 목적어. 자, 능동태예요. 자, 능동태는 뭐와 뭐의 관계? 주어와 동사의 관계. 즉, 그들이 방문했다. 자, 능동이에요. 됐죠? 자, 얘를 수동으로 바꿉니다.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자, 능동태의 목적어, 여기 힘이죠. 자,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꾸어 수동태의 주어로 해야 되죠. 왜? 주어가 될 거니까 주격이 돼야 돼요. 주격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 역할 하는 것을 주격. 목적어 역할 하면 무슨 격? 목적격. 소유의 관계를 알려줘요. 그럼 무슨 격? 소유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니까 목적격을 쓴 거예요. 그죠? 힘은 그를이라는 목적격이에요. 왜 목적격을 썼어요? 목적어니까. 그런데 이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꿔야 돼. 왜? 주어로 만들 거니까 주격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힘이 he가 되고요. 자, 그리고 주어 자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능동태의 동사를, 이게 중요하죠. 자, 능동태의 동사를 b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바꾼다. 자, 이게 수동의 기본 형태, 수동태. be 플러스 과거분사가 수동태 형태로 바꾼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별표. 자, 비동사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 및 수에 따라 바꾸고 시제는 능동태 시제에 얼치킨다. 이게 어려워요. 다시 비동사, 이제 be 플러스 pp, 이 비동사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be는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 여기서는 수동태의 주어가 뭐가 되냐면 they에서 힘이죠. 아, 힘이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he가 됐어요. mid 인칭, 3인칭. 그 다음에 수, 단수의 복수에 그니까 단수죠. 단수의 복수 아니고 하나. 그래서 단수예요. 그 다음에 시제를 능동태일 때 시제와 똑같이 바꾼다. 자, 능동태 시제가 뭐였냐면 과거였어요. 그죠? 과거 시제였어요. They visited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뭐로 바꾼다? was. 자, 됐죠? 자,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면 is, was 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was 쓴 거죠. 그래서 was visited 이렇게 바뀐 거죠. 됐죠? 자, 능동태 주어를 수동태에서 이번에는 목적격을 고쳐서 by로 해둔다. 그러면 자, he가 주어로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바꿨어요. 특히 요 비동사 형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과거라서 was가 됐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목적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힘은 여기 주어로 왔고요. 그러면 능동태의 주어인 day는 어떻게 되느냐? 능동태의 주어는 어떻게 된다? 목적격으로 고쳐서 by 뒤에, 즉 by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의하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방문했다. 수동태는 그가 방문을 받은 거죠. 되어진 거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3단계 정리하면 목적어를 주어자리에 둔다. 주격으로 바꿔서. 자, 명사인 경우는 그대로죠. 명사는 주격, 목적 형태가 똑같으니까. 대명사니까 주격이 형태가 다르죠. 인칭 대명사니까. 다음, 그 다음에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꾸는데 비동사 형태 조심한다.
그 다음에 능동태 주어는 by 행위자로 바꾼다. 이렇게 됩니다. 네. 적용 연습. He writes a book. 그는 책을 썼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 book이 주어로 가고 동사는 be plus pp가 되고 by 행위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이 주어로 가고요. 동사 love가 is loved. 그 다음에 by his parents. 자, by parents, by임을 가로로 치는 이유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기본 시제, 완료 시제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자, 영어의 동사 시제는 12가지가 있죠? 12가지가 12시제라고 합니다.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의 과거분사, be plus pp 형태를 갖는 걸 수동태라고 하고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파악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be와 pp가 있을 때 구체로 따지자면 얘를 우린 조동사라고 하고 얘는 본동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장에서 동사는 이 전체가 동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태의 또 하나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비동사 형태 변화로 표시한다. 다시 수동태의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동사가 조동사라고 했죠. 그 조동사인 비동사가 형태 변화해서 시제를 나타내요. 그래서 뒤에 과거분사 즉 PP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는 이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수동태뿐만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뭐가 그렇다? 시제가 변할 때는 조동사가 변한다. 시제가 변할 때 조동사가 변한다. 자, 본동사인 것은 안 바꾼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동사와 본동사가 있는 동사일 때, 즉 조동사 본동사 있는 동사일 때는 이 조동사의 변화로 시제를 나타낸다. 본동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된 게 이제 be plus pp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인에서 비동사 조동사인 비동사가 시제가 변화가 하고 본동사인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다. 자,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입니다. 시제는 조동사가 변하고 본동사는 변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먼저 기본 시제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조동사를 했습니다. 과거분사가 본동사고요. 그래서 능동. 자, 일단 기본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면 he built the house, he builds the house, he will build the house. 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be plus pp죠. 그래서 자, 과거니까 was built예요. 자, 주어가 단수고 과거잖아요. The house가 문장이 주어로가 수동태가 되면서 과거가 단수니까 비동사 was를 썼고 동사는 built 과거분사 썼어요. 자, 이제 근데 시제 변하는 거 볼까요?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비동사가 변한다고요. 이렇게. 과거분사, 본동사인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고 조동사인 비동사가 was, is, will be로 바뀌면서 시제가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완료시제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아주 수동태 시제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태뿐만이 아니라 조동사가 포함된 모든 동사 형태에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may가 있어요. 그죠? may 동사 원형이 있으면 얘의 과거형이 뭐냐면 당연히 might 동사 원형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might가 현재로 쓰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was, is, will be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완료 보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는 비동사가 이제 완료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비동사가 완료 그러면 have plus pp잖아요. 완료가 have plus pp니까 have been 이렇게 되고 본동사는 그대로 있죠. 보시면 자 완료 시제입니다. He has built.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했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has. 자 과거 완료니까 had built. 미래 완료니까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 그러니까 will have buil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봤습니다. 사실은 완료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본동사는 변화가 없죠. 보시면 이렇게 조동사들만 변한다고요. 시제 변화에서도. 시제 변화에서도 항상 조동사가 변하고 본동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동태 와보면 보세요. built는 그대로 있어요. 앞에 있는 has가 수동태가 되니까 has pp, has been, 비동사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have plus pp가 필요해요. 그죠? have plus pp예요. 완료예요. 그런데 수동태는 be plus pp예요. 이게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bee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분 사용이 돼서 been. 그래서 have been PP 이렇게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has been 한미칭 단수니까 has. 과거 완료 수동태니까 have been PP. 미래 완료 수동이니까 will have been PP. 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완료의 수동태들은 요 형태를 기억하시면 돼요. 완료의 수동태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과거분사로 바꿔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기본 형태의 시제가 바뀌는 건 앞에 있는 비동사 형태가 바뀐다. 본동사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봅시다. 의문문의 수동태. 의문문이 말 그대로 묻는 말, 의문문, 의문문 이렇게 쓰죠. 동사 플러스 주어로 쓰는 이 의문문에서 수동태 플러스 PP, B 플러스 PP를 어떻게 붙이느냐. 자, 일단 얘가 조동사죠. B가. 그래서 조동사인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요. 얘가 조동사고 이 PP가 원래 의미를 갖는 본동사라고 하지. 그죠? 그래서 항상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가 움직이는 거야. 본동사는 안 가고, 그래서 비동사는 원래 문장의 주어의 인칭과 시에 따라서 변형을 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 비동사, 자, Did you plant this tree? 네가 이 나무를 심었니? 라고 물어봤어. 능동이에요. 그죠? 의문문이야. 이렇게 네가 심다, 능동의 문장이 수동이 되지. 즉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가. 문장의 주어로 가면 수동이 되고, 그래서 be 플러스 pp 이렇게 쓴다라는 건데, 이 비동사를 여기 주어에 맞춰 쓴다는 얘기야. 뭐가? 이게 인칭과 시에 따라 변형한다는 게 뭐냐면, 인칭이 몇 인칭이야? 디스트리니까. 디스트리 몇 인칭? 3인칭이야. 그 다음에 시제가 디지우 그랬으니까 시제가 뭐야? 과거죠. 오케이. 과거고 3인칭 단수 복수? 단수니까 이제 워즈를 이렇게 맞춰 쓴다는 얘기지, 비동사를. 그 다음에 본동사는 뒤에 쓰고 이렇게. 됐죠? 그래, 이게 의문문의 수동태고, 바위 행위자는 서로 알고 있는 것이라든지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문사 없는 수동태는 간단해.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어려운 게 이제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야.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중에서 의문대명사를 보시면, 의문대명사가 일단 의문대명사니까 의문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될 수 있잖아. 그 문장 안에서. 근데 이게 주어야.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주어니까 by 의문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who, 이게 주어야, 주어. 의문대명사가 주어야. 보았니? the extent, 그 사고를. 누가 그 사고를 보았니?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이렇게 바꾼다고. by 행위자. 자, 얘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되지. 왜? 앞에 뭐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by가 있으니까. 목적격을 쓰고 누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extent 가 목적어였던 게 주어가 되고 도치. 그래서 was the extent seen.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그 사고가 보여졌니?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 됐니? 오케이. 근데 의문대명사 목적어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의문대명사 목적어였으니까 이제 주어로 되면 수동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 플러스 pp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what did he write on the board? 자, 무엇을 썼니 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목적어였던 what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 수동태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what, 무엇이 쓰여졌니 이렇게 되는 거지. 무엇을 썼니니까 무엇이 쓰여졌니 on the board by him,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자, 목적어였던 what이 주어가 되면서 앞에 있습니다. 자, 이때는 was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지? 뭐가, 얘가 맨 앞에 있어야 되죠? 자,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by whom, 이게 뒤로 가면 안 돼. was the action seen by whom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의문사는 이렇게 앞쪽에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what was seen, by whom was the action seen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의문부사는 앞에 오죠. 부사니까, 의문사니까 무조건 앞에 오고, 얘는 부사니까 수식, 동사 수식한다고요. 야, 의문부사 뭘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만들었니지? 어떻게 그가 만들었니? The table을. 자,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제 목적어니까 주어로 가겠지? 그럼 똑같이 어하우는 맨 앞에 있어야 돼, 무조건. 뭐니까? 의문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니? 테이블이 이렇게 되는 거지. 삐용. 자,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어느 의문은 그냥 비동사를, 조동사인 비동사가 맨 앞에 오면 되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 중에 의문대명사인 경우는 의문대명사 역할에 따라서 다르다. 원래 주어였으면 바이 행위자가 되는 거지 바이 훔 누구에 의해 이렇게 되고, 원래 의문대명사 목적어였으면 수동태가 되면 얘는 주어로 가고, 그치? 이렇게 된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 사고가 보여졌니, 무엇이 쓰여졌니, 이런 식으로 된다. 의문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의문사기 때문에 무조건 문장 앞에 있어야 된다. 능동이건 수동이건 항상 의문사는. 그래서 어떻게 그가 만들었니, 어떻게 만들어졌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 대체 간단하죠? 네, 이번에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수동태 있죠? 우리 B 플러스 PP의 수동태에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해요. 선생님, 여기 왜 바이 행위자 없어요? 언제 생략해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어서 제가 5분 구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수동태의 바이 행위자. 전치사구죠? 수식어구예요. 전치사 바이고, 자, 목적어로 행위자가 온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일단 생략이 가능하죠. 수식어구니까. 또 수동태 중 약 80% 정도는 주체가 없어요. 바이 행위자 얘가 생략된 경우가 아주 많죠. 자,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보세요. 자, 수동태에서 바이 행위자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보실까요? English is taught. 영어는 배워지죠. 근데 누가 가르치니까 중요하겠죠. By Bob Smith. 누구죠? 저가 아니네요. The telephone was invented. 자, 전화기가 발명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발명했지? By Alexander Graham Bell 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누가 했는지 그게 중요할 때만 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총 네 가지 경우로 정리를 했는데요. 주체가 일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 이기 때문에 바이 행위자 생략한 거죠. Spanish spoken. 스페인어가 말해지죠? 멕시코에서? 당연히 사람들에서 말하겠죠? 돼지하고 소가 말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Rice is grown in Asia. 쌀이 재배되죠? 누구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되죠? 옆집에 우리 강아지가 키우고 있진 않습니다. 자, this song is loved. 이 노래는 사랑받았죠?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그죠? 고양이들한테?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고양이가 좋아하는 노래도 있겠죠. 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생략을 한다는 거죠. 네. 또 주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he was killed in the war in 1091, 1091년에 전쟁에서 살해를 당했어. 죽임을 당했어요. 전사한 거죠. 그럼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죠. 뭐 총알인지 대포인지, 그죠?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전사한 거는, 그죠? 주체가 확실하지 않아요. 두 번째, my bag was stolen on the bus. 자, 내 가방이 도둑말 분실됐어요. 버스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모르죠. 누군지 알았으면 벌써 찾았겠죠. 그죠? 도둑이 누군지 알았을 테니까. 근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흘린 건지 뭐 모르지만 아무튼 그 주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생략한다라는 겁니다. 네. 또 주체를 서로 알거나 추측이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 그죠? 누구나 다 아는 게 볼까요? 자, Denver fought with Ben과 싸웠죠. Denver가 맞았어요. 누가 때렸겠어요? 갑자기 제3의 누가 갑자기? 제가 때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싸웠는데 Denver가 맞았으니까 당연히 Ben이 때렸겠죠. I was invited to Jane's birthday party. Jane의 생일 파티에 초대됐어요. 누가 초대했을까요? 당연히 Jane이 초대해요. 갈 수 있으니까. Jane이, 여기선 Ben이, 여기선 Jane이.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The game was delayed. 게임이 지연되었어요. Because one of the players was injured. 자, 지연되었어요. 누가 지연시켰을까요? 진행 측에서 당연히, 그죠? 지연시켰겠죠. 연기시켰겠죠. 왜? 선수 중 한 명이 다쳤대요. 자, 누가 부상당하게 했을까요? 제가 넘어뜨렸을까? 아니죠. 경기하다가죠. 그죠? 경기하다가 누구랑 부딪히든지, 그죠? 해서, 부상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문맥상 상황으로 봤을 때 주체를 알고 있거나, 추측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또 동작을 사용한 사람보다 동작이 대상이 된 사물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경우입니다. 주로 과학적 사실의 기술을 하는 글이나 신문기사, 과학적 사실의 기술하는 글이나 신문기사 같은 문어체에서 많은데 보시면 이런 거죠. 물이 분해돼요. Oxygen and hydrogen, 산소와 수소로, 그죠? 이런 거는
동작의 대상, 뭐, 자연에 의해서죠. 그치, 당연히. 당연히 자연에 의해서인데, 이게 중요한 거죠. 물이 분리되는 거, 이거로. 과학적 사실이에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was built, 지어졌죠. AD 400.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피라미드가 지어진 거에 대한 얘기. 그죠? 이렇게 과학자 사실이나, 또, 이런 상식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일 때는, 뭐, 당연히 주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앞에 있는 주어가 핵심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쓰는 거고, 그건 또 따로 5부에서 정리해놨습니다. 네. 네. 아,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이번에는 종속 접사의 종류와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종합적인 것이고 사실 기초에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왜 제가 기초에 넣었냐면 이렇다라는 여러분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접속사도 단어의 일종이에요. 단어의 일종이...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 접속사들도 단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동사, 명사 외우듯이 이 접속사들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도 있고 자동사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동사가 둘 다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접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접속사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접속사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그 역할과 의미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종속접사라는 건 뭐냐면 종속절을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런 접속사 우리는 종속접사라고요. 종속절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이 세 가지가 바로 종속절이에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많이 들어봤죠? 얘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종속절의 종류들이에요. 됐죠? 뭐가 연결하는? 종속접사라는 애들이 연결하는. 네. 그리고 원래 문장, 원래 있는 문장이 있겠죠? 원래 문장, 이 주절이 그걸 주절이 되는 거고 종속접사로 연결된 문장을 뭐라 그래요? 종속절인데 자 주절이 당연히 종속절보다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문장이 하나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종속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오겠죠? 가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뭐예요? 원래 있는 문장, 주인이 되는 절, 주절. 얘가 뭐예요? 종이죠. 종. 그죠? 따라가는 거잖아요. 종. 그래서 얘가 바로 종속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접속사들을 보겠습니다. 어후, 많죠. 그런데 다른 단어, 영어의 단어, 뭐 명사나 형용사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정말 적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제가 실판에 적어드린 게. 그 접속사가 뭐 몇백 개씩 되지 않아요. 한 5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명사절. 왜 중요해요? 주어, 목적어, 보어, 문장의 주요소가 되기 때문에 명사절을 꼭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접속사라고 that, 또 if나 whether, 관계대명사 중엔 what, 자, 의문사는 두 개는 나누죠? 의문대명사와 의문부사. 누구, 어느 것, 무엇, 어느 사람, 무엇,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 또 명사절이 되고요. 문장 안에서. 관계부사,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장소,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이유. 이 관계부사가 또 명사절이 돼요. 여러분이 관계부사를 형용사절로 알고 있죠? 앞에 선행사가 생략되면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복합, ever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whoever, whatever, whichever도 명사절이 됩니다. 자, 요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이 표 안에 있는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어떤 단어, 어떤 동사, 명사보다도 중요합니다. 꼭 정리를 해서 아 이런 것이 오면 명사절이다 라는 걸 우리가 문장을 끌어읽기 직독시켜 했을 때 바로 문장 해석할 때 보이셔야 돼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if라든지 whether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부사 얘네들은 다른 품사 다른 종속절로도 쓰여요. 형용사절이나 부사절로 쓰여요. 얘들도 부사절로 쓰여요. 자, 이 중에서 항상 명사절로 쓰이는 건 얘와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뿐이에요. 여기 접속사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형용사절의 부사절로도 쓰인다고요. 또 형용사절은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네요. 관계대명사 아까 when 말고 who, which, that. 관계부사 when, where, why예요. how는 the way, how가 안 돼요. 그래서 형용사절 안 돼요. 우리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as, then, but 이런 것들이 형용사절 역할을 해요.
자, 아까 보시면 관계부사가 여기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도 되고 형용사조도 된다는 거죠, 관계부사는. 그래서 영어가 복잡해지는데 이 체계를 이제 정리하셔야 돼, 하나씩. 지금은 아, 이런 단어들이 이런 절을 이끌 수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부사절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사절은 주절의 동사 역할을,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앞에 위에 썼던 형용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제외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들은 다 부사절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는 동안, 뭐뭐 이후로, 뭐뭐 때문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우리가 의미가 있는, 그죠? 접속사 자체에 의미가 있는 접속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있죠? 그건 다 뭐다? 다 부사절이다. 그래서 다 주절에 동사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각 접속사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어떤 역할을 하는 접속사인지, 자, 표를 여러 번 보시면서 이번 시험에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조건의 접속사.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뭐냐면 절대적으로 if죠. 뭐 뭐뭐라면 뭐뭐라면.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아까 했어. supposed 아니라고.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그죠? supposed 아니에요.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suppose, supposing은 직설법, 가정법이 다 돼. if랑 같이 얘네들이 직설법, 가정법이 다 된다고요. 그런데 밑에는 provided, providing은 직설법만 돼. 가정법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unless, 많이 나오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이라 그랬어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자, 여기서 있다시피 직설법만 써요. unless는 가정법이 안 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as far as, so far as 같은 뜻으로 뭐뭐 하는 동안 as long as, so long as 시간 뭐뭐 하는 동안 조건도 쓰이죠. 얘는 참고로 뭐뭐 하는 한 조건에도 나오죠. 뭐뭐 하는 한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as far as, so long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가 시간에도 쓰이고 조건에도 쓰인다. 자,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자, 얘랑 얘는 어떻게 다르냐 only가 붙어서 가정법을 어떻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if only. 제발 뭐뭐라면 뭐 이런 뜻이야. unconditioned. condition이 조건이란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뭐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만약 대시 없고 unconditioned 하면 전치사구로 그냥 이렇게 써요. unconditioned 하면 그냥 조건부로 이런 뜻이. unconditioned이 단독적으로 전치사구로 조건부로라는 얘기고 대시 붙어서 접속사가 돼서 대디아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unless, if랑 if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unless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as far as, so long as는 참고로 시간도 되고 조건도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속사들을 단어 하나 외우듯이 꼭 잘 기억 정리해 둬야 돼요. 접속사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돼. 자, 예문을 같이 봅시다. If it is not called tomorrow. 자, 직설법이야. 왜? is 썼으니까, 그죠? 가정법이 아니야. 내일 춥지 않다면, I'll go hiking. 하이킹을 할 것이다. Supposing that, 네가 늦는다면, what excuse, 무슨 핑계를 너는 만들 거니? 뭔 핑계를 댈 거니? 이런 뜻이야. You can camp here. 여기다 캠핑해도 돼. 뭐라면, you leave no mess. Leave no mess. 엉망진창. 어지럽히는 거죠?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I won't meet you.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뭐 하지 않으면? You pick me up. 나를 태워주지 않으면? If you don't pick me up.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의 뜻이다. 됐고요. I'll be with you. 나랑 너랑 함께 할 거야. As long as 뭐만은 한, 뭐만다면? You are staying here. 네가 여기 머무른다면? 자, 해석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unless가 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조심하시고 부정, if not이라는 것만 기억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시제일치 예외. 자, 얘는 조건인데 아무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 대신 뭘 쓴다? 현재시에 쓰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부사절. 그래서 if it will be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미래니까 아 if를 썼구나.
그리고 조건이니까 if을 썼구나. 미래니까 will을 썼구나. 틀리단 얘기지. 왜? 부사절이야. 좋으면 갈 텐데 동사를 꾸미는 부사절이다. 그럴 때는 뭘 못 쓴다?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된다. 그래서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갈 텐데 소풍을, 이렇게. 그래서 미래 시제 대신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여기는 조건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도 마찬가지고, 조건의 부사절일 땐 미래 시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it will be가 아니라 it is가 된다. 자,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조건의 부사절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제일체 예외, 그 중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시제일체 예외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제일체. 시제일체가 먼저 뭐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에 해당하는 시제를 사용하는, 뭐로? 동사로죠. 동사로 시제를 나타내는 것, 그게 시제일치고요. 시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시제라는 게 뭐 보통 이미 시제를 일치시킨다라는 의미고요. 당연히 항상 시제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즉, 과거의 일이면 과거 시제를 쓰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 미래의 시제를 쓰는 것, 이게 시제일치예요. 뭐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제를 쓰는 것, 이것이 시제일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별표 치시고요. 시제일치의 예외란 뭐냐면, 그 원칙에 대한 말 그대로 예외예요. 즉, 원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미래 일인데 현재를 쓴다든지, 이렇게 다른 시제를 사용하지만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이것이 바로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부사절에서 먼저 보시면, 자, 먼저 부사절이 뭔지 봐야겠어요. 주절의 앞, 중간, 뒤 위치는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주절의 동사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부사절로 와요. 뒤에 문장 끝에 중간에도 옵니다. 그리고 앞에 오기도 합니다. 강조하려면 부사절을 앞쪽으로 옮겨서 강조할 때 이렇게 위치가 이동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또 앞으로 오면 주로 콤마와 함께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부사절의 시제일치는 어떤, 일체 예외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경우죠.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사용한다. 그래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쓸 일이 없어요. 봅니다. 먼저 시간의 부사절. When, before, after, until 같은 거죠. 그래서 when he comes home, 그가 집에 올 때, 미래 일이에요. 나는 그에게 그곳에 가야 말할 것이다. 앞으로 왔을 때인데, 미래 일인데 현재 썼습니다. 왜?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의 부사절, 동사를 수식하죠. 왔을 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부사절이다. It will be long before 하면 한 달을 그냥 곧 이렇게 하죠. 머지않아 곧. 이때 before도 머지않아 곧, 미래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comes를 씁니다. 왜? 역시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조건의 부사절 if, unless가 있습니다. 뭐뭐라면, unless는 if not, 뭐뭐하지 않는다면, 조건의 부사절도 미래 대신 현재를 씁니다. If it rains tomorrow, 비가 온다면, 내일인데 왜 현재를 썼느냐? 조건의 부사절이라서. The match will be put off. 그 경기는 연기될 것이다. Unless you study hard for the test.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죠? unless니까. 너는 get a bad grade. 나쁜 성적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시제 일치 예외다. 주의입니다. 자, 명사절인 경우, 형용사절인 경우, 그리고 부사절이지만 시간 조건이 아닌 다른 부사절에서는 원래 시제를 써야 돼요. 보시면 do you know if, 이때 if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죠. 명사절입니다. 동사 노후의 목적어인, 그러니까 원래대로 미래를 써야 돼요. 또 형용사절 I don't know the day, 그날을 몰라. 어떤 날이냐면 그가 거기에, 그들이 거기에 갈 날이죠. 역시 얘도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미래. 부사절입니다. 근데 도우에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죠. 그러니까 부사절이지만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므로 원래대로 미래를 쓰죠. 또 he will come back. 그가 돌아올지라도 I will do my best for the work.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그래서 미래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일치를 지키지 않았지만 맞는 문장이다. 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접속사 if의 의미와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딱 요런 것들은 따로 이제 어휘 오분구이로 앞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if가 우리 보통 학생들 물어보면 뭐뭐라면 다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영어를 참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뭔가 한계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if가 이번 기회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쫙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단 뭐뭐 라면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두 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예요. 직설법. 사실 그대로 얘기한 직설법. If you value your life, value 동사예요. 명사로 가치가 아니라 동사로 귀중형이다. 가치 있게 여기다. 네가 너의 삶을 귀중히 여긴다면 you won't do that. 네가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직설법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뭐뭐 라면. 직설법이니까 조건의 부사절. 조건이죠. 그런데 이번엔 가정법이에요. 뭐뭐 라면은 똑같은데 해석이 사실의 반대죠. 사실의 반대. 자, 그래서 if you value the life, 네가 너의 삶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너는 그것을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죠.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않을 텐데요. 근데 네가 지금 귀중히 여기지 않아서 네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있는 거죠. 가정법이면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있죠. 조동사. 그래서 이 조동사를 보고 우리가 가정법인 걸 알아요. if절에 있는 동사를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절에 있는 would은 do를 쓴 걸 보고 가정법인 걸 압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if는 직설법, 그리고 가정법에 뭐뭐라면의 의미로 쓰인다. 부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죠. 의도. 뭐뭐 하려면, 하고자 한다면. 어떨 때? B2형법 있죠? 투부정사에 우리 보통 형용사형법을 분류하는 B2형법. 그래서 따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정, 의무, 조건, 운명, 가능 등의 의미를 가진 B2형법에서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래서 if you, 네가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면, 뭔 소리야? 이상하죠? 합격하려면, 이게 바로 B2형법이에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하면 일반적으로 보고 명사정법이라서 그냥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면 이때가 비투형법이고 if절에서는 이게 바로 의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네가 if you are to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에 합격하고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요. You should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세 번째 부사절, 양보일 때가 있습니다. even if의 뜻일 때가 있는데, 별표, 주로 부정문일 때예요. 부정문일 때. 해석해볼까요? 뭐뭐 라면으로 해석하면 이상해요. I'm not surprised. 난 놀라지 않는다. If it happens. 그것이 일어난다면? 뭔 소리죠? 일어난다면 놀라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난다 하더라도, 양보란 말이죠. 이때 if가 even if고, 이렇게 주로 부정문일 때. 부정문 말고 부정문일 때 even if의 뜻일 때, 즉 양보의 뜻일 때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둡니다. 자, 부사를 세 가지 했습니다. 뭐뭐라면, 근데 두 가지, 직설법 하나, 가정법 하나. 그 다음에 if절에서 비투형법이면 if는 의도, 뭐뭐 하려면. 세 번째, 양보, 부정문에서 양보. 자, if가 명사일 때 쓰이죠. 즉 whether의 뜻으로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로 쓰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되고, 주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돼요. 명사절인데, if가 명사절일 때는 whether의 뜻인데, 항상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는 것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don't know. 자, 이렇게 know 뒤에 if가 왔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if she has children, 그녀가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땐 if를 써도 되고 whether를 써도 되죠.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얘도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는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면 돼요. 그래서 ask him, 그에게 물어라. 뭐뭐인지 아닌지. He knows her name. 그가 그녀의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쓴다. 자, 여기 보시면 there is no answer to my question. 내 질문에 답이 없어요. 자, of의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이렇게 whether를 써야 돼요. of를 쓰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 if가 명사절일 때, whether의 뜻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안 된다.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안 됩니다. whether는 or not이 끝이나 앞으로 올 수 있는데 if는 앞에는 안 쓰인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